지금 나가 있는 거 안녕. 맞죠? 와, 신기하네. 아, 지금 오늘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알고? 알고 계신가? 알고 있어. 알고 계시고. 이게 너무 느린가? 아니, 그거. 그런가? 빨리 와요. 근데 뭔가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저희 소개를 해야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 하슬 비비입니다. 와. 아, 되게 이렇게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나 지금 뭔가 전화하는 느낌이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그치. 같아요. 지금 막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이달의 소녀의 달의 주파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위 DJ예요, 오늘. 신기하네, DJ도 하게 됐다. 맞아요. 제가 항상 막 되게 큰 목표가 있다. 라디오 그거는 DJ를 하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도 하나의가 뭔가 이루는 느낌이네. 맞아요. 팬분들이 진짜 얼마 많이 해요. Waiting for you.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달의 주파수를 통해 저희 오빛의 사연을 받아서 이제 응원도 하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팬분들한테 약간 힘되고 돼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카페에 사연 많이 남기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남겨달라고 그 네. 카페에 달의 주파수라는 게시판을 열었는데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찾아볼 거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같이 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나 저희 이틀 네. 전에는 저희 최리랑 여진이가 하고 네. 왔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로 먼저 하게 맞아요. 됐는데, 그때가 좀 신기했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보이스로만 나오는 거 하는 본적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고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둘이 평소 약간 옆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라이브에서 이렇게 약간 DJ처럼 얘기하길래, 이렇게 해서, 둘이 약간 애기 같은데, 이렇게 애기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귀엽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여진이랑 최리가 되게 막 저희 숙소를 옮겼잖아요. 옮기고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모기가 엄청 많아졌다 얘기를 하고, 최리는 저희 최근에 이제 회식을 했는데 회식 때 먹었던 고기가 진짜 맛있었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어제 이달의 소녀 추천곡으로 들려주던데, 어제 추천곡이 마이 멜로디였어요. 맞아요. 어제 말고 이틀 전이요. 이틀 전에? 왜또 어제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이렇게 좋은 노래 틀어주니까 오늘도 뭐 있을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이 멜로디 한 소절 들려드릴까요? 네. 두 발이 닿는 곳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좋아. 두 눈이 멈춘 곳 그곳에 숨겨진 선물 같은 너의 사랑. 와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DJ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최리랑 여진도 정했잖아요. 네. 그때가 뭐 정했지? 체리는 비타민 D. 오. 여진이는 콩디콩디. 맞아요. 되게 약간 둘다 D 들어가고 뭔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타민 D. 왜냐면 체리가 맞아요. 이달의 손님 비타민이잖아요. 맞아. 여진이 넌 그쵸. 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럼
그럼 우리도 전화해 볼까? 맞아요. 저희도 이제 팬분들 저희 오빛들이 여기에서 저희 네 저희의 DJ 명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로의 별명을 한번 불러줘요 언니. 그래. 조하슬. 조하슬이 제가 조하슬인데 이제 애들이 좋아 이게 좋다 뜻으로 조하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꼭 다른 멤버들이 막 비비 언니 뭐 이브 언니 조하슬 언니 체리 언니 이런데 저한테 맨날 조하슬 언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손까지 붙이는 거 더 친해서 그쵸? 그런 거지. 친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께서 쓸쓸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비비 언니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쓸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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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 하슬이도 약간 그 다른 모습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랑말랑하는 모습은 뭔가 약간 슬슬인 이름이랑 되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슬이랑 슬슬이 약간 다른 모습의 하슬인 것 같아가지고 슬슬이 이름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비비 언니는 제가 삐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비비니까 삐 언니 이렇게 하고 비비를 그 한국말로 치면 펴펴가 돼요. 그래서 펴펴 언니고 저희 언니가 맏언니 제일 나이 많은 맏언니인데 되게 막내 같아서 맏내라고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지금 팬들께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하슬디.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약간 의미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삐디도 귀엽긴 한데 괜찮네. 삐디 삐디 삐삐 어? 뭐? 뭐였지 또? 언니는 삐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약간 뭔가 되게 쉽게 붙이고 좀 더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삐디 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거 쓸디 쓸디 좋아하디 오포라디 오포라스 좋아하디 조피디 조피디 어 합하면 조피디 어 그러네. 아 귀엽다. 뭔가 띠 붙이는 것도 되게 귀엽다 이름. 제가 엄마 같은 존재니까 맘디 슬맘디 이것도 추천해 주시고. 어떤 거 마음에 들어? 저는 좋아하디도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하디 좋아하디 비든스 키스. 아 이건 읽지 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아 뭐가 있을까요? 하슬 언니 핫하니까 핫디 핫디도 괜찮고. 좋아. 언니는 뭐가 제일 좋아요? 언니 거? 나는 삐디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삐디. 깔끔하고 되게 쉽게 아는 것 같아가지고 삐디. 아 비비 언니는 삐디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 이제 조화슬 정해주세요. 엄청 많은데 슬기롭디. 안돼. 근데 전 좋아하디가 제일 뭔가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좋아하디는 제 마음에 들어? 네. 약간 사투리 같은데 제 그거랑 들어가니까 좋아하디. 좋아하디. 왜 뭐예요? 사투리 어떻게 들어가? 나도 사투리 그런 거 되게 재미가지고. 제가 팬분들이 가끔 새 중에 뱁새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닮았다고 그래서 요즘 뱁새디. 나는 그거 핫하니까 핫디 그거 좋아. 좋아하디. 전 좋아디디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이거 제일 마음에 들지? 네. 그거 아니면 맨날 제 별명은 조리다 조아슬 뭐 이랬는데 좋아하디 조리 조 좋아하디. 아 조리아 조리아디. 그냥 좋아하디 하자. 좋아하디. 하슬은 좋아하디. 어 되게 길다 이름. 좋아하디.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거 이름으로 부르자.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전 조아디고 비비언니는 삐디입니다. 그 둘이 합하면 아 뭐였지? 둘이 합하면 아 이거 뭐 있었는데? 조아디 조아비디 아 조삐디 조삐디 응 조삐디 제가 조PD 가끔 이제 하잖아요. 아, 조PD. 오, 그럼 괜찮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늘 같이 하는 거는 조PD, 조PD, 네. 조PD로 되겠다. 네. 그러면 자, 조아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요. 저희가 네. 추천하는 아, 저희가 다시 DJ가 됐으니까 DJ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자, 언니가 이달의 신녀 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 삐디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의 조아디입니다. 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을 건데요. 네. 네. 제 닉네임 김만두님의 이제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7살 김만두입니다. 저는 올해 6월에 대학교에 졸업하여 학창 시절을 끝내고 사회인이 된 오빗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좀 많아요. 조금만 더 공부해볼걸, 조금만 더 재밌게 놀걸, 이달의 소녀를 좀 더 많이 홍보할걸. 아쉬움은 많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취업해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는 버리고 멀어진 동창들과 선후배한테 용기 내서 안부 인사를 물어보려고 해요. 응원해주세요. 저희 방금 이 사연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응원을 해달라고 해주셔서 이제 제가 약간 선곡한 노래입니다. 이달의 소녀의 웨얼리엇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 이제 학창시절을 졸업을 해서 사회인이 됐는데 이게 학창시절에 조금 더 이제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 그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졸업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막 교복 좀 더 열심히 입고 다닐 걸, 막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저도 그렇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뭔가 학창시절에 약간 아쉬움 있는 것도 약간 추억 것 같아가지고 약간 원래는 아쉬운 거는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더 기억이 남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안부 인사를 물어보려고 해요. 응원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 오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쵸, 저도 답답하고. 막 네, 저도 막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되게 저도 용기를 못 내는 편인데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상대방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용기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약간 먼저 용기 내는 것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웨얼리우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네. 제가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했냐면 약간 노래 분위기 자체가 전 약간 이 노래가 약간 그리운 느낌을 많이 맞아요. 담은 것 같아서 약간 그때 학창시절 때도 그립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간 그런 것도 느낌 좀 있어요. 맞아요. 이 노래를 진솔량이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되게 막 그 저희 콘서트 때도 이 노래 불렀는데 엄청 막 심취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진짜 everyday 날 막 진짜 너무 심취해가지고 불러서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진짜 좋으니까 진짜 다들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저희가 이 노래 말고도 계속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비언니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저희 곡 보겠습니다. 이거 북정우길님 이렇게 보내주는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서른 중반 삼촌 팬님이에요. 지금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사서라는 꿈을 쫓아서 도전 중인데요. 교육원을 다니며 늦은 나이에 다시 학창시절을 경험합니다. 조금은 늦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커요. 그럴 때마다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 꿈을 쫓고 있어요. 수염 난 아저씨지만 나의 꿈을 쫓아가는 이달의 소녀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위로 받습니다. 함께 가요 이달의 소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는 노래는 이달의 소녀 뉴입니다. 듣고 저희 듣고 오세요.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오빛도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다들 지금 저희 둘이서 라디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북정길님의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늦게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계시는데 되게 저는 저희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용기 내서 다시 정말 다른 꿈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성악이라는 걸 준비하다가 가수의 길로 오게 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약간 원래 이렇게 한국 와서 뭔가 생활 되게 많이 바꾸고 약간 문화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래도 뭔가 약간 이런 변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물론 더 약간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인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꿈 쫓아는 거 나이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언제도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이 이달의 소녀 뉴 이 노래도 뭔가 새로 이제 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네. 꿈을 같이 가자는 뜻에서 이제 뉴를 골라보았습니다. 맞아요. 뭔가 힘도 되고 뭔가 이렇게 아 같은 마음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정말 제가 이 노래 말고도 되게 다른 노래를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저희 이달의 손에 하트어택이라는 곡인데 네. 그 노래가 되게 그냥 신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뉴라는 노래를 선택을 해봤어요. 맞아요. 하트어택도 약간 들면은 약간 에너지도 받게 되고 뭔가 약간 이렇게 꿈 쫓아갈 때도 많이 이렇게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의 사연도 살짝 말을 해봤는데 네 팬분들이 지금 하슬과 비비의 꿈이 뭐니요? 저희 꿈이요? 네 꿈 저는 저희 이달의 소녀에게 잘 되고 그리고 저희 모두 행복하는 거는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되게 꿈이 진짜 행복한 꿈. 그렇죠. 모두를 위한 꿈. 꿈이라는 것보다 약간 그냥 바라는 건긴 하는데 근데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저도 원하는 거 많나 봐요. 제 꿈은 이게 개인적인 꿈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이달의 소녀 뭔가 단체를 위한 꿈? 나는 개인 거로 듣고 싶어. 개인이요? 일단은 저는 OST 드라마 OST를 정말 지금 저 솔로 데뷔 때부터 너무 부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 DJ인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한테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저희 가족한테 동생이 미국에 이제 있는 농구 시합을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그 농구도 보여주고 싶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차를 사드리고 싶어요. 아빠한테는 차를 사드리고 싶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이런 거 원래 생각만 있으면 천천히 이뤄질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꿈보다 천천히 다 잘 된 것 같아. 맞아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감사합니다. OST 하시는 분들 진짜 아도 너가 OST 뭔가 하는 거 되게 어울린 것 같아. 아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지금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 기회는 언제든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꼭 온 것 같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그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은 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많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고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OST 좋아하면 좋아하는 OST 있어? 아 지금 너무 많아서 정말 이제 유명한 OST들이 되게 많잖아요. 언니가 들어도 알 정도의 OST 이런 거. 나 되게 오래 많이 들었어. 이제 태연 선배님의 만약에 나 아시죠? 되게 약간 이게 OST를 제가 처음 알게 된 OST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 말고도 되게 너무 많죠. 그렇죠. 저도 OST 좋아해요. 뭔가 OST 그런 노래 들으면은 그 영화에서 좀 더 깊게 빠지고 그쵸. 뭔가 감정도 엄청 많이 떠오르니까 맞아요. 좋아하디. 네, 좋아하디. 나는 삐디. 약간 삐진 거 같아요. 비피 언니는 저희 이달의 소녀 말고 좀 이런 언니의 꿈. 나의 꿈이요? 나 개인적으로 하면은 약간 자유롭게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여행거나 아니면 약간 해변에서 그런 집 사서 살거나 아니면 되게 약간 새로운 거 많이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언니가 약간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제 여행을 이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 됐지만 언니한테 제가 언니는 뭐 제일 좋아해요? 했는데 바로 언니가 난 여행 제일 좋아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막 현진이 같은 경우는 먹는 얘기를 하고 빵 희진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언니는 딱 여행 가는 걸 제일 좋아해 딱 그러더라고요. 삐디로 불러주세요. 아 삐디는 언니 말고 삐디는 그렇더라고요. 그쵸. 아, 정말 좋아하디. 진짜 저 이름 까먹으면 안 돼요. 아 정말 어렵네요. 자꾸 까먹죠? 팬들도 계속 조삐디라고 해주시네요. 아. 그쵸. 이렇게 진짜 좀 이따 마무리 인사할 때 조삐디로 인사해야겠다. 알았습니다. 아 그럼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네 이번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해님 사랑해 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학교에서 나가는 배구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 전국대회 아래요. 네 그거 한국에서 한국 다 네. 같이 하는 거 맞아요. 되게 큰 대회인데 얼마 전 다리를 다쳐서 원하던 만큼 연습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회에서 잘할 수 있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다치면 좀 마음 많이 아프겠다. 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성악도 막 노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가끔 성대결절 목에 이제 무리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네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면 이게 또 너무 힘들고 슬프더라고요. 뭔가 좀 더 빨리 되고 빨리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안 따라가니까 진짜 속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도 진짜 공감은 제일 1위인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공감하면 모든 거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연습량이 그렇게 안 나와도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충분히 대회에서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연습량도 전에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싶은 마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본인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은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곡한 하이하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이하이 높게 텐션 올라가시라고 하이하이 선곡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나 제 첫 번째 곡인지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뿜뿜하니까 에너지 뿜뿜. 그러면 저희 혜님 사랑해님한테 좀 에너지 뿜뿜 주게 언니가 한번 아니 PD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그렇게 대회 잘 할 수 있게 생각해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마음 있는 거 진짜 모든 사람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치는 것도 빨리 나아지고 연습하는 것도 무리하지 말고 모든 거 행복하게 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진짜 저희 다 응원할 거예요. 이달은 소녀 다 같이 저희가 연습실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다 같이 응원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저희가 응원의 칭찬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지금 사연이 왔는데 이제 다 응원해달라는 사연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저희도 한번 응원의 칭찬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비언니 오늘 라디오 응원해 약간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아무거나? 네,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헐 가위바위보. 아,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조아디가 졌습니다. 너가 먼저 해. 제가 먼저요? 네, 조아디 먼저 시작할게요. 비비 집 가서 고구마 삶는 거 응원해. 고구마쟁이. 아, 고구마쟁이 맞아요. 하수아 조아디. 조아디. 네. 네. 그거 화장하는 것도 응원해. 저 화장 잘하고 달려요. 맞아요. 요즘에 그거 되게 열심히 화장하길래 그래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응원해주는 거지. 그러면 비비언니 한국어 연습하는 거 너무 요즘 열심히 해서 응원해. 아 고마워. 좋아하디. 좋아하디.
그거 영화 너무 좋아하니까 많이 보니까 영화 보는 거 너무해. 갈수록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있는 이 느낌. 아니야, 그거도 약간 영화 되게 오래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김민. 맞아요. 한뭐 30분도 안 되고 아 이미 자고 맞아요. 김민, 듣고 있나? 아까 듣는다 했는데, 듣고 있나, 김민? 있으면 이미 껐을 거. 아. 네, 그러면. 우리 한 마디씩만 더 끝낼까요? 그래. 언니가 저한테 해주죠. 네. 제가 언니한테고, 언니가 저한테고. PD. 네. 항상 내 고민 들어줘서 고마워. 내 고민 계속 들어줘. 응원할게. 이거 응원하는 거 아빠. 부탁한 거 같은데. 고민 얘기해요. 좋아하디. 네. 사회생활 하는 거 응원해.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럼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사연을 제가 저희의 하창시절. 저희 학창시절에 대해서 약간 사연처럼 뭐 하나 읽어볼까요? 비비언니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저요? 뭔가 되게 많고도 뭔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많았는데 뭔가 없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거 뭐 약간 친구들이 이렇게 놀면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약간 잠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때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많다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언니 약간 학창 시절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에피소드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건데 그거 저희 학교에서 중간 그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나가서 밖에 식당 밥 먹고 오는 건데 왜냐면 이제 저희도 뭐 중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지? 그래서 그 친구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요. 이렇게 먹고 나서 그냥 근처 먹는데 그래서 나올 때 날씨가 뭔가 약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하늘 보면서 그거 보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빨리 뛰어요 이렇게 빨리 뛰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다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다들 그냥 같이 뛰었어요 일단. 그냥 같이 뛰었어요. 왠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 되게 다들 다 같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좀 비싼다 싶었는데 근데 그거 학교 들어가자마자 비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청 내렸어요. 네, 비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친구 신인가? 어떻게 이렇게 날씨 잘 알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서 그 구름 오고 있다고 그래서 비온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일단 뛰어! 하고 네, 맞아. 그랬던 거예요. 다들 빨리 뛰어! 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뛰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가 왜냐면 그 친구도 평소 약간 날씨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공부도 되게 잘하고 약간 뭐 나라 약간 이런 거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스타일.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왜냐면, 신기하죠? 네, 학교, 저희 이제 한국 학교는 보통 다 급식실에서 다 같이 맞아. 밥을 먹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네. 매점, 편의점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러면 나가서 먹을 수 없나? 없었어요. 그 외출증을 주셔요. 학교 외출증.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고 나가서 원래 뭐 병원 갔다 온 애들도 있고 한데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밥 이제 먹고 들어오고 했죠. 근데 보통 급식실에서 다 밥을 먹어요. 나는 약간 초등학교 때만 중학교부터 프리했네요. 네, 그런 약간 둘 다 산 거 없고 뭐 그런 매장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네요. 제 학창 시절은 저는 잠깐 정말 잠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 갈 때 이제 17살 중반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저 간다고 그 요즘 사람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전지 편지라고 그 전지가 제 몸만한 그 크게 도화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한 16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 한 칸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이제 미국 간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롤링페이퍼로 이걸 이제 막 받아가지고 저한테 딱 선물로 준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받고 제가 막 울고 막 그래서 잘 가 이제 했는데 제가 18살 이제 중간에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처음엔 솔직히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 동갑인 친구들이랑 다니다가 한 살 어린 동생들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아 진짜 어떡하지? 괜찮을까? 막 했는데 처음에 동생들도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저도 약간 언니 동생은 그냥 할 거 없이 진짜 친구처럼 잘 지내서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막 이제 좀 소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한 번씩 막 애들 저희 이제 여진이나 체리나 아직 학교 다니는 애들 막 학교 다니는 거 보면은 아 지금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맨날 만나는 친구인데 이렇게 학교 끝나고도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 학창 시절을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빛들의 학창 시절은 어떤지 한번 이 사연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웠겠네요. 학창 시절로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저 되게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어떻게 봐도 솔직히는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좀 없는 편이고 뭔가 부담 아직 사회생활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단순히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쁘는 나이에서 이쁘는 시간 보내는 것 같아. 맞아. 콜로라도는 어땠어요? 제가 갔던 학교랑 선생님들도 정말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그때 가서 만난 친구들도 되게 저한테 뭐 인사도 잘해주고 먼저 말도 걸어주고 막 제가 운동하는 걸 그때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여자애들끼리 하키 수업을 듣는데 제가 엄청 막 열심히 해서 그때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자애들의 그 인기를 한몫을 받았어요. 어 하슬아 어떻게 이렇게 잘해?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솔직히 너가 남자한테도 인기 많겠지만 여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뭔가 약간 너의 그 매력이랑 그리고 단발이잖아 지금도. 아 되게 약간 멋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어가지고. 학창 시절 노래에 빠졌습니다.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 빠졌었대요. 저희 조피디가 이제 노래방에 자주 갔었나요? 자주 갔다면 즐겨 불렀던 노래는 무엇인가요? 노래방에 가서 즐겨 부르는 노래. 저는 한국역에 와서 노래방 가봤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고 신기도 하고 근데 약간 노래 제가 아는 노래랑 그리고 애들이 멤버들이 아는 노래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노래방 갈 때 어떤 노래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이 부르는지. 저는 항상 가면 무슨 노래를 불렀지? 저는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노래가 막 인기 차트 막 보면서 하고 그리고 그쯤에 인기 있는 노래.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면은 좀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혼자 가면은 근데 아 이거는 진짜 다음 꼭 불러야겠다 이런 노래는 없나? 거의 다 약간 아이유 선배님 노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이나 태연 선배님 노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미국에서의 이름은 제인이었습니다. 제인. 제인? 네, 제인. 제인? J-A-N-E. 신기하네. 나는 너 영어 이름 한 번도 몰랐었는데. 진짜요? 어. 저는 체육을 좋아해서 학창시절 다친 기억이 많대요. 진짜 맞아요. 저도 체육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었긴 했지만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다치는 것 같아. 맞아요. 뛰어가지고 체육을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가기가 약간 가까워가지고 맨날 약간 지각하는 거 걱정하니까 맨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가끔 넘어질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다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다쳐서 깁스를 했는데 친구들이 빨리 나으라고 붕대 이렇게 막 낙서를 해줬대요. 맞아요. 그 진짜 꼭 이룬 기억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노래방 가면 소년소녀 필수야. 맞아요. 필수로 불러주세요. 진짜. 다들 운동 어떤 거 좋아? 저요? 저는 한창 학교에서 농구, 여자애들끼리 농구 하다가 피구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피구할 때 던지긴 너무 못하는데 친구들이 세게 던지면 그 받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세게 던질 것 같으면 저를 앞으로 막 밀어가지고 그럼 제가 빵 받아서 다시 친구 주고 올렸어요. 그래도 잘 받겠네. 나도 여기 한국 와서 되게 운동 많이 좋아했었는데 원래 진짜 홈에서 거의 운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되게 운동하는 재미도 그 흥미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는 운동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우빗이 이걸 듣는 우빗이 아직 학교에서 공부 중이어서 이거 이어폰을 꽂고 듣는 우빗도 있고. 맞아요. 지금도 야자. 방금 야자라 그래요. 야간 자율학습. 나 방금 그거 봤는데 내일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 공부하고 있나 봐. 제 동생은 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어 했는데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 친구도 시험 내일 잘 봤으면 좋겠어요. 비비 언니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응? 어떤 거? 운동. 운동. 저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헬스 되게 많이 다녔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했죠. 필라테스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지금 전체 멤버 전체 다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그냥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비비 언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 자주 해요 언니? 유튜브에서 그거 나왔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진짜 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들 되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한테 사랑해요 약간 이런 거로 보냈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생각하지도 못할 수 있어가지고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쵸. 전 되게 부모님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을 때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통화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 건가요? 사랑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그거 사랑했다는 거 약간 보인 거 같아. 너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때가 나 휴가 때 너 집 갔었잖아. 네. 진짜 약간 그냥 이런 거 가족의 사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끼는 거 있었던 거 같아. 진짜 되게 신기했었거든. 이렇게 진짜 어디 가도 같이 하고 되게 약간 마음도 되게 잘 묶어 있고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달의 주파수처럼 라디오 형태로 소통하게 돼서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빈이 어땠어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뭔가 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진짜 좀 새로 하는 저희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DJ 이름도 정해보고 이렇게 댓글로 소통도 네. 하고 사연도 이제 찍어보고 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디 삐삐 그쵸. 저희 이렇게 이름 생겨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빛들 사연도 직접 읽고 응원을 할 수도 있어서 정말 재밌고 의미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팬카페에 그래서 달의 주파수라는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DJ들이 또 이제 체크해서 또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고민 상담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저희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거의 한마디 했는데 여기 외국 팬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너무 즐거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yeah. Hi Orbit, it was really nice to have you on the radio today. Yes. Yeah. I'm so happy. Yes. We have a great time. So I hope to see you next time in our Luna video. 네, 저희의 다음 달의 주파수는 꿈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그래서 꿈에 관련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픽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디자인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의 주파수의 좋아하디 삐디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들 수고했어요. 오비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